뽑기에 아주 마음에 드는 상품들이 있어서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상품이 총 4개인데요. 그 상품 4개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가 원하는 상품은 2, 3개 정도? 네, 한번 요 두세 개 정도 열심히 뽑아볼게요. 뭐 다 괜찮네, 네 개. 그치, 다 괜찮지. 자, 열심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상품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상품 중에 단 열쇠 한 개를 뽑으면 무려 72개를 주는 상품입니다. 아주 초대박이죠? 아주 초레전드 상품이 있습니다. 자, 뭘지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기대했어요. 과연 예상을 하시려나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번이 근데 뭐예요? 큰거. 아. 큰 거인 것 같아. 오, 16번. 이것도 괜찮다. 번. 오케이, 오케이. 한 바퀴 항상 쉬는 느낌으로. 아! 막 걸릴 수 있었는데. 눈 헤크. 오늘 마음에 드는 상품이 많으니 잘 뽑아보자고요? 네. 저리가! 오, 그치, 그치! 오, 잘했네. 쟤를 뒤로 더 끈 다음에, 얘를 갖고 오자. 어때? 좋아. 오! 좀 높은 데서 리터치. 투터치, 리터치가 아니라. 오. 해야 돼. 다시 해도 되는데, 이건? 좋아요. 아, 이건 뭐 네가 안 잡을 것 같아. 됐다, 됐다. 이걸로. 저거 뒤로. 어, 오케이. 충분히 여기로 올 수도 있어. 또. 아, 이쪽 대각선으로. 예, 이렇게. 예. 오케이. 그럼 아까 제처럼 딱 뒤로 가져가면. 오, 잘 잡았다. 오. 뭐야. 오늘 웬일? 완벽한데, 진짜? 완벽한 가드에 쟤 뽑고 바로 쟤 뽑으면 되잖아요. 초반 설계 좋은데요? 오, 뒤까지 맞겠다. 한번 해볼까? 이것도 방향 살짝 한번 테스트 해볼텐데 실패. 만원에 크게 가져가자. 알았어. 만원에 딱 어느 정도까지 옮겨진지 해봅시다. 그 둘 중 어딘가 잡으려다가 둘 다 실패해버렸다. 자, 일단 얘는 뽑아볼까요? 바로? 그래요. 어차피 얘는 가드도 될 사이즈가 아니라서. 맞아요. 가비. 일단 약간 저쪽으로 끌당되는 느낌을 살짝 들썩해도 좋은데. 그치? 맞아. 되게 뭔가 좋은데. 살짝 내활자 둘. 됐어. 헐나. 괜찮아. 약간 머리도 던지면 될 것 같지 않아 이거? 근데 여기 아래를 잡아서 던지면. 아, 조금 너무 바뀌긴 하는가? 아, 옆에 걸렸다. 근데 이거 리터치 너무 높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지? 만약 잡아 던진다면? 감사. 열쇠가 아주 금방 왔어요. 이 정도 빨리 온 편이긴 한데. 이 모양으로 돼 있으면 좀 뽑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으쨔! 웬일이야? 저게 무려 72개가 들어있는 상품이에요. 아주 좋아요, 이거 일단. 쟤 오늘 우리랑 운명이었네. 역시 이게 더 중요했는데. 각도도 딱 좋아. 어이구, 오케이. 너무 잘 잡았다. 방금 너무 잘 잡았어. 설치했습니다. 아이스. 좋고요. 너무 깔끔하다 오늘. 깔끔합니다. 갑자기 타이 걸어서 쥐가 그러니까. 나오네. 오랜만에 타이 딱 걸려가지고 나왔네. 그러게. 얘가 좀 각이 이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니까. 그래, 각도 바뀌자. 그러니까 옆으로. 됐다. 오, 좋다. 오늘 그냥 뭐 최고로 다 나와주려는 것인가? 약간 회오리 됐지만 걸리기만 하면 아가비. 너무 회오리가 됐죠. 오케이. 하지만. 안 눌러. 이상한 타이밍이었는데. 안 눌러 했는데 눌러져가지고 갑자기. 괜찮은 건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잡기만 하면. 반대방향으로 했었어야 됐네요. 이거 반대방향으로 해볼까? 오케이. 제일 위 높아가지고. 반대방향으로 해볼게 한번. 오, 좋은데? 좋다. 됐다. 이건 됐다. 쏘세요! 뭔 일이야. 아직 2만원도 다 안 했는데 벌써 두 개나 뽑았어요. 좋아. 아, 오늘 밖에 비가 오는 날이라 그런가 폭기라서 굉장히 잘 되는 느낌인데요? 아주 좋구만.
자, 요런들, 요 녀석들도 잘 가져가야 되는데. 좋고. 오, 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움직였다. 거의 팅. 돼지는 가져가기만 하면 뽑을 수 있고, 저거는 좀 각이 잘 나와야 돼요, 다른 거는. 그치, 제가 조금 딱 이렇게 세워져야 되더라고요. 맞아. 돼지는 좀 쉽고. 돼지도 또 안 나올 땐 또 안 나와. 맞아. 얘는 둘도 은근 다 자세가 좀 자세가 예쁘게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자세가 예쁘게 나와야 돼. 기회 한 번입니다. 던지기 위해 있을 수 필요하잖아요. 아, 네. 혹시 던질 수도 있으니까. 네. 또 이렇게 안 넣고 갑자기 너무 잘 했다가 저한테 혼나시면 어떡하려고요. 봐봐, 봐봐. 잡을 잡았지. 큰일 날 뻔했구나. 제가 미래를 잠깐 보고 왔습니다. 헛소리. 자, 라인 예쁘게 가자. 우리가 타이밍을 좀 이제 확실하게 잘 아는구만. 좀 파악해 여기는. 근데 오늘이 그 전보다 상품이 좀 퀄리티가 좀 괜찮은 날인 것 같아. 오늘 좀 낫다. 상품들이. 그래서 오늘은 더 잘 뽑아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치? 지금 각도 좋고. 그렇지. 좋습니다. 돼지가 묵직합니다. 자. 기름이는 느낌처럼. 오케이. 어쨌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왔네. 흐리면 돼. 아우. 오, 두 발로. 끌고 와. 딱 끌고 오는 예쁜 날이었는데. 잠깐만 맞아. 아, 저 걸려서 안 돼. 걸리네 계속. 반대로 해볼까 한번? 반대로 하면 안 걸리려나? 안 걸리긴 하네, 이렇게. 하면. 각도는 아까가 더. 아까 훨씬 낫지. 근데 지금 잘 왔는데? 우와! 오! 잡아주면, 오케이. 오, 끌어당겼다. 많이 왔어요? 아까처럼 두 발 걸려도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러면. 이것도 이제 만 원까지 될 것 같은데. 기회 세 번이고. 쉽게 말해, 두 개 나가고. 두 개라도! 어? 저, 아! 아깝다. 투터치 딱 같은데. 투자에 딱 갖고 오려고 지금 딱 준비까지 딱 완벽하게 했는데 말이죠. 아, 과연? 자, 저라면 코올리 가능성 있죠? 아닌가? 반대? 반대로 할까? 반대로 해도 돼. 그래서 높으니까 반대긴 했어. 반대로 해볼게요. 가만있어. 폴리. 아이고. 아니었네. 얘는 아니네. 아쉽다. 기회였는데. 좀 아깝네. 그냥 일단 충분히 가능해 아직까지. 좋아. 자, 다시 가로로 틀어버리자. 이렇게 나오자. 아, 여기로 이렇게 반대로 하면 혹시 그냥 바로 될 수도 있겠다. 잘하네. 그렇지. 대박. 잘하네 오늘. 자, 단 하나. 얘가 좀 잘 가져야 되는데. 쪼꼬매가지고 집게 사이로 요리조리 좀 잘 피하더라고요. 얘가 좀 이제 잘 피하지. 잘 안 걸릴 때도 많고. 오, 그래도 많이 갔다. 뒤로 갔다. 광어게. 맞아. 오! 아우! 와! 잘 잡았다. 좋고. 와, 근데 이거 미니언 충전기네. 장난감. 집까지 하면 진정한 통털이. 아. 오, 일주일 진정. 스탑. 샥! 오! 각치게 치는 좋다. 오! 오우 예! 안 잡을 것 같은데? 응. 굿! 괜찮다. 자, 15번 열쇠. 뒤에는 16번이라고 적혀있지만. 네. 15번 같은 16번 열쇠. 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에 다 끝내버리네. 그러나 아주 좋지. 완벽한데? 아, 해오리가 돼버렸긴 하지만 방향이 좋은? 그렇죠? 오! 잡았다! 여기까지? 뒤에 한 번? 뒤에 한 번 1,000원도 넣고 1,000원의 끝? 과연 1,000원의 끝일 수 있을까? 혹시 모르니까 몇 천원 손을 쥐고 있어. 1,000원도 넣었어. 야, 한 번에 가자! 아까 요리조리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퍼 올렸거든요. 뒷발 들어가면서. 그렇지! 오!
세, 네 개 다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습니다. 한번 상품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일단 요거는요, 에어프라이어인데요. 오, 좋아, 좋아. 키친아트. 그래서 이름 이제 많이 들어본 데 건데요. 오, 에어프라이어. 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슬리퍼. 언더아머인가? 맞지, 이거? 어? 언더아머? 난 잘 몰라. 맞잖아. 오, 어떻게 알아? 센티미터니까 맞네. 260. 아, 260 사이즈. 자, 그리고 응원의 상품 뭐예요? 이게 뭐야? 필로우래. 에어 필로우. 아, 베개에 나가 베개. 와, 좀 좋아 보이는데? 어, 그러게. 오, 이 박스도 좀 좋아. 고급진데 좀. 오, 박스 짱 커. 오, 고급져, 고급져 나름. 대박. 오, 좋아요. 우와. 나의 마지막 720 바로 도시락기. 소문난 오부장. 오부장 뭐야? 오부장인데? 아, 5부자네. 3부자 아니네. 왜 3부자야? 5부자 웃기려고 하네. 야. 자, 저희가 말했던 이제 하나를 뽑으면 72개를 준다 했던 상품이 바로 요 김이었습니다. 저희가 또 김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요 김 한 박스에다가 베개, 엄청 큰 베개. 우와, 이거 한번 열어보자. 그러죠. 한번 열어보자. 자, 언박싱 갑니다. 오, 고급져, 고급져. 되게 좋아 보이는데. 오, 이제 요 안에 이제 베개가 있나 봐요, 보면. 내가 좀 뵐까? 오! 오, 이거! 오, 약간 좀 좋아 보이는데? 좋은 거 같은데? 오, 괜찮은데요? 되게? 오, 좋다. 좋습니다. 이런 것도 선물용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박스부터 일단 엄청 고급져 보이네요. 아, 오늘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오늘 아주 좋은 상품 4개. 진짜 많이 뽑았다. 성공했습니다. 바로 10분 컷! 자, 그럼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